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서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오늘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의회가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33명의 시의원이 투표해 2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7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습니다.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돼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허 의장은 취임 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허 의장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남은 의장직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인한 행동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언론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 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행위이고,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전체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신문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한 특별법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서류가 있으며 동료인들로부터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허식 의원의 의장직 박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